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신규 대규모 콘텐츠 룬오브워의 영회차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소원님과 우디르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룬으로 전쟁한다는 뜻의 룬오브워. 자, 오늘은 저희가 약간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회차는 1회차부터고요. 영회차는 오늘 입학 설명회, 저희가 이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회차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서 앞으로 악어 유튜브 멤버십에 우리 멤버 시점도 이제 또 몇 가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제 시점이 뭔가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 멤버십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돼요. 요즘 영화 가격 되게 비싸졌는데 영화 한 표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백 작가의 막내 아들 악어라고 합니다. 아, 뭐 백 작이요. 아, 뭐 그러면은 다 같이 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어느 가문에서 왔는데? 그렇죠. 뭐 누구부터 할래? 그, 일단 여기서 내가 직급이 가장 높아. 근데 누가? 높은데? 어? 나도 공작이야. 나는 이제 귀족들 중 최상위 3대 귀족에 속하거든. 누가? 나는 언제나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제 되게 똑똑하고 이제 되게 젠틀한 느낌이지. 되게 좋았다. 보통 자기 소개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느낌이지. 3대 엘리트가 너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시작부터 내 발밑에 깔고 시작하는 이제. 야, 이 새끼 뭐라는 거냐? 야, 이 새끼 뭐 글 써 가지고 읽는 거 아니냐, 지금? 아니야. 나는 원래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 아, 근데 그 공작가들이 좀 멍청하다는 소문이 여기 그리고 이걸 소개할게. 이게 내 펫이야. 빅맨 추가. 난 귀족이다. 내가 키우는 애야. 나는 키가 어느 순간부터 자라지 않은 귀족이다. 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자랐어요? 드워프 귀족이다. 그래. 귀족이다. 아니 씨발 여기 인간 학원 아니었어? 드워프가 있네 씨발. 아니 빅맨 추가. 이분은 누군데 시작부터 욕설이 입에 뱄는데요? 저는 이제 무력 최강의 뭐였더라? 대검 가문. 아, 이제 남작 남복입니다. 보러 나는 여기서 최강임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남작이면 나보다 낮은 귀족이네. 아니 하이 귀족 아니야? 아니 백작가 아들내미 씨, 여기는 평등이 중요시 되는 아카데미예요. 여기서는 위아래 없어요. 아, 그래도 뭐 약간의 분위기가 있지 않나. 고마워. 나는 여기서 내가 최강이 되겠어. 안 들려? 들려. 아, 또 내가 설명해왔구만.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레이피어를 상징하고 최상위 공작 가문이다. 그리고 넌 여자지. 우리 가문 남자들은 성인식이 되면은 다들 펜싱을 하지. 근데 그 당신은 여자 아닌가요? 나는 어린 시절 중성화 당했어. 중성화. 성별의 저주를 당했다. 아, 나중에 되면 남자로 바뀌나요? 아, 원래 남자는 성별의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오라 마스터가 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투명 드래곤이 깨어나. 아, 보고 싶지 않아요. 막 끌고 나오나요? 보고 싶지 않아요. 투명 드래곤은 너무나 성인식의 제일 그러니까 커다란 팬심. 이제 성인식에 잘 성공하면 투명 드래곤인데 잘못 성공하면 개찌렁이야. 이분은 누구죠? 아, 근데 정말 여기가 교양 있는 아카데미가 맞는 건가요? 다들 너무 천박한데. 그쵸. 저랑 수익님 빼고는 약간 다 천박한 것 같긴 해요. 저런 개집. 뭐라고 고양이를 기억나고 싶네? 뭐라? 왜 자기 PR을 하는 거야? 뭐라? 내년! 내년 성별의... 니제를 니가 알렸다? 난 성별의 저주를 당했다. 세이가니 살짝 잘못됐는데? 아, 같은 공작 가문이란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저는 세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서고를 관리하는 학자 가문 공작가의 장녀로 태어난 순인입니다. 와, 반갑군요. 제일 기분 있어 보여. 그냥 우리 다 막내인데 늙었네. 아줌마 나이 몇 살이에요? 저는 내년. 난 남자. 이게 누가? 아니 여기 아카데미 나이 제한도 없나? 나는 방패용사 남작가의 막내 딸이다. 리타 분량 뺏지 마 중러가. 아, 죄송해요. 저희 펫이 아직 교육이 안 돼가지고 대투병 훈련부터 시작할게요. 그 방패용사 남작가의 막내딸이라고. 그 항상 그 약간 좀 단단한 걸 맡아주시는 것 같네요. 나도 진짜 싫어. 나 나약해지고 싶어.
자, 저희 컨셉은 전에 살인자를 찾으라 룬오버 특집에서 랜덤으로 무기를 뽑았을 때 컨셉으로 잡혔고요. 말 그대로 컨셉이지 뭐 실제로 무기가 그 지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너블 씨 네. 안녕하세요. 상해 가문 백작가의 아들 막내 아들 너블입니다. 너도 나랑 같은 백작가야? 그렇지요. 어, 그렇군요. 예. 백작가의 막내 아들이 두 명이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끼를 쓰는 백작가의 장남 김만득이라고 합니다. 아, 같은 고맙습니다. 백작가네. 야 우리 백작들끼리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아, 백작가는 지금 아래 것들은 상당히 힘들고 높은 것들은 멍청하니까 우리끼리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야, 노비. 높은 새끼들은 떨어질 야, 일밖에 집안... 안 남았어. 맞지. 이 새끼 집안은 대대손손 나무꾼 집안이야. 그래서 어. 도끼 만들고. 아, 나무꾼 집안이야? 어, 얘네 내가 왜 도끼 집안인 줄 알아? 잡종 집안이었네. 얘네 아빠야, 내가 왜 도끼 들고 기둥이 된 줄 알아? 왜? 불가촉 천민이네. 내보다 높은 새끼들은 머리를 쪼갰거든. 어, 나 그렇다. 그렇다. 어떻게 그 저런 말을? 어, 머사 반했다. 나의 레이피어가 꿈틀거린다. 아 근데 이분도 아까 말은 하긴 했는데 소개를 했나? 네 다시 한번 소개했잖아요. 왜 남작이라고 무시해요 또? 아, 어? 아, 백작이면 다야? 아 미안해 맞아 했었다. 아, 그리고 아, 저기 있는 그 핑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 남작 가문으로 알고 있어. 그래 나는 이제 낮의 가문으로 왕의 그림자로 활동하지. 나 오 왕 닭갈이네. 저희 안에 그림자다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뭐지? 나는 영모를 어? 꿈꾸고 있다. 아니 그림자가 밤에 움직여야지 왜 낮에 움직여? 선생님 오신 것 같아요. 난 영모를 꿈꾸고 있다. 죽어 빅맨이니까. 반갑습니다 한 명. 어 뭐야? 호호호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문학 아카데미의 최연소 교장 우디르라고 합니다. 잠깐만 저 훈남 야, 훈남 얼굴에 목소리가 매치가 되지 않아. 호호호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지금 야, 너는 그, 등급이 어떻게 되냐? 혹시 아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 혹시 호러하셨나요? 그 왼쪽에 가면이 좀 아니 저분은 그 유명한 여기 아카데미 원장 선생님 아니야? 아 어, 제가 오늘? 바로 여기 최연소 교장 우디르라고 합니다. 몇 살인데? 어, 너 몇 살인데? 잠깐만 우리보다 어리긴 함. 우리보다 어림. 파릇파릇한 23살입니다. 아 이거 얼라 새끼가 뭘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 너 뭐 이거 좀 봐. 아이 교장 선생님 그 46살 아니세요? 46살? 죽어. 아 그 계속 그 하면 벌점 어? 죽어. 도와주잖아. 아니, 도와주잖아. 아니 교장 교장이 벌점도 매겨. 교장이 어떻게 23살이야? 아 못하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공작이야. 교장도 죽어. 너 뭐 돼요? 아 저 뭐 되니까 이제 조용히 하고 그냥 입학 설명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입학 설명회 들어갑시다. 짓거려 보세요. 예. 저를 따라오시죠. 어예예예 어? 소리 꺼놨네? 뭐 되니까 이제 저한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됩니다. 예. 네, 일단 2층으로 올라오시면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 보이잖아. 여기 이제 수닝 리타 머사 영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 이 여자 기숙사인가 보네요. 여기가 이제 아, 내가 여기 지낼 곳인가?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구나 여기. 이야 어 여기 아 머사 침대네. 아이씨. 아 여기 내 침대인데? 와 아, 여기 쉬고 다 동작이네. 어? 리타야 물 좀 떠와라. 이게 뭔데? 그리고 그 다음 기숙사는 악어 남봉 너블. 어? 악어 남봉 너블? 아 남작이랑 같이 자야 돼? 아씨 더러운 남작 새끼랑 이 백작 새끼들 아 아니 백작끼리는 좀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아이 저희 룬 아카데미는 신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그런 학교. 근데 왜 평민은 없나요 아, 여기? 아니 교사 선생님 제가 최강이 될 본좌인데 왜 저를 뭐냐 1인방이 아니라 왜 일단 기숙사에 저를 가둬두죠? 가끔씩 저런 문제 있는 학생도 들어오니까 저런 걸 잘 태우는 거. 아 저런 문제하군요. 내가 최강이 될 거라고. 연모학생 위클래스에 가둬버리죠. 자 그리고 다음은 핑맨 중령 만드기. 죽어! 핑맨 죽어! 이제 기숙사별로 죽어! 뭐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주로 실력이랑 관계없이 순전히 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우리 그렇구나. 공작 핑맨님의 그 숙소구나.
근데 원장 선수 근데 이거 도장 이거 따라다니는 펠 언제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아, 이 친구 암살자 가문이라서 항상 등 뒤에 있다고 들었어. 어, 앵무새 아니었어? 앵무새? 이거 그거냐? 숟가락 살인마처럼 씨발 계속 죽어 해가지고 짜증나서 죽는 거야 이거? 어 맞아. 너 정신 파괴하고 있어요. 존나 짜증나는데 벌써. 주민 정신 파괴하는 중. 아니 님들 이 선인장 네? 색깔이 흰색인데요? 저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저도 초록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끼 녹색맹이네. 녹색맹이네. 아 이걸 몰라. 자기 머리도 하얀색인 줄 알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다음은 강의실입니다. 오 여기에 저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 우와 우리가 수업할 곳이군. 처음에 그럼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요? 나중엔 여기서 저기 나중에 기숙사에서 흐암 잘 잤다를 한 뒤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아니 안 씻어. 흐암 잘 잤다 하기 싫어요. 아이 그게 저희 유구한 국룰이므로 저희 학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야, 제일 강한 신입생 환영해야자. 야 술발로 가자. 여기 흡연 가능? 그 여러분들 MT 공지하겠습니다. 다들 교장 선생님 그 여기 흡연실 어디에요? 아 흡연실은 나중에 바깥에서 나가서 피면 됩니다. 이거 전담인데요? 어 전담은 향이 좋으니까 그 실내에서 펴도 허락하겠습니다. 개소리예요. 아 전담 향은 이 학교 그 겁나 근본 없네인. 아이 저희는 실력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연초는 안 돼요? 여기는 실력 지상주의 교실입니까? 아니, 저희 기족 학교 아니었어요? 평민도 없는데. 아, 평민도 있습니다. 저기 다른 학생들 보시면 평민 출신. 아, 평민이 있어? 어디 분기랑 천민이라고? 뭐? 나중에 저랑 교장실에서 미팅하게 될 것 같아 학생들. 아, 안 되겠다. 평민들 보이면 다 칼질러 죽여야겠다. 위험한 사탕을. 도대체 근데 그게 어떻게 맞기네. 들어온 거죠? 아니, 여기 맞기네. 아카데미에? 그게 맞기네. 얘한테 싸우는 법을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근육 끊어놔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네, 천한 게 원래 말 걸려면 이제 절부터 해야 되거든. 빅맨 죽어. 아이, 당근 참맥을 해야겠는데.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자 예.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혹시 교장 선생님 평민 아니죠? 아이 저는 설마 우리 남봉이가 죽일 수도 있거든. 어? 무험하다. 어? 학생회 회장? 학생회 회장 레아 씨가 있어. 왜 이렇게 이뻐? 뭐야? 이쁘다고? 왜 우리보다 아니, 더 신경 쓴 거 같지? 아니 아닌가? 이 검은 우리 가문의 상징 레이피어? 얇군. 하지만 길지. 아무튼 우리 회장 레아 씨를 화이트 저 이게 네. 귀족의 대화가 맞나요? 약간 저급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야 이게 용병 수단보다 그... 아 더러워. 이게 우리가 버려진 거야. 못 배워가지고 씨발. 아 못 배워서 버려진 건가? 예, 우리 아니 나는 우리 가둔 거 아니야? 공작 가문에 가지고 될 거라니까. 이제 이 장소는 전야제나 축제... 어, 뭐야 뭘 부순 거지? 어 전야제나 축제를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야, 주로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이모 시민 안 보여서 부순 거예요. 안 보여서 부순 거라고 같이 병민 병민이랑 식사를 같이 하라고? 병민 보면 칼 짜는 애가 있거든. 아무튼 여기서 각종 다양한 이벤트를 할 거니까 이 장소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밥 이제 들어가면 야무지게 네. 주는 건가? 64개씩? 아이 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다 마력으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새끼 평민 같은데? 바디에? 이 학생이 평민입니다. 이름이! 이름이 나의 숨겨진 레이피어를 꺼낼 때가 됐군! 나와라! 얇군. 하지만 길지. 교양 있게 행동하세요. 이 정도는 교양 있게. 이 정도는 해야지. 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어, 나 몰입했나 봐. 뭐 갑 숨이 거칠어졌어.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여기 우리 부회장이. 잠깐만. 이 사람은 평민인데 부회장을 단 뭔가 신분 세탁하는 느낌 나는데. 평민이야? 얘도 너무 예쁜데? 베스트 나비스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이뻐? 아, 오케이. 기적이야? 봐줌. 아무튼 여기 이제 교장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 교장실 매일 구석에 있어요. 근데. 아니, 교장실이 뭐야, 이게? 그 뭐야? 이사장님이 아니 교장실 뒤에 침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교장실이 이거 맞아? 여기 경비실 아닌가요? 아 이거 교장실 평민 맞네. 야 이거 교장 평민이야 내가 봤을 때. 야
어? 야, 칼 가져와봐. 칼 좀. 우아하게 지내는 것이요. 칼 좀. 네. 아니 규정지라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야, 머스타 칼 좀 꺼내봐. 야, 씨발 평민이 누워서 이래? 씨발 이거 못 깨냐? 야, 침대 빼. 아무튼 침대 빼. 이 장소에서는 의자도 빼. 1대1 이벤트랑 각종 개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진행할 장소입니다. 아니 이거 왠지 뭔가 퀴즈 같은 거 스피드 퀴즈 한 다음에 무기나 질문 하나씩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혹시 힌트 하나씩 주나요?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 아, 근데 여기 청소를 얼마 안 했으면 위에 거미도 뜯겨있어 저기. 그러네. 제가 나중에 이사장님 한번 신문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밖으로 나가서 저건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보시면 누나 조경 빼봐. 저 학생이 계속 느리네. 자, 이제 내려와서 보시면 여긴 어디지? 이게 연무장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연무장이 있고 이곳에서도 주로 이제 큰 걸 보여줘야 할 때 여기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우리끼리 대련을 한다던데. 야, 이거는 실력이 안 돼서 여기 잔디 깔고 들어왔다며. 저희끼리 대련을 할 때 이 샤렛이라는 조사가 회복된 느낌이다. 오. 샤렛이. 얘는 저 천민이 샤렛 선생님 저 아픈 잠깐만 있어요. 간호사는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 뭐? 나도 이거 실닭이 아니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여기. 여기. 얘는 진짜 평민이다. 야, 평민 옷이다. 평민 옷. 어디? 아, 이 평민이다. 안 되겠다. 이 새끼 평민이다. 평민이다. 저희 평민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 멘트가 이상하다. 학교에 남은 선배들이 없을 때 내가 나중에 이 뭔지 하겠네. 약간 그 쿠데타 일으킬 평민이야 저 새끼가. 찔러야겠다. 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저러다. 농민이다. 잡아 놔야 돼. 그리고 이번에 볼 장소는 콜로세움입니다. 이제 주로 토너먼트나 리그전이 진행될 때 이곳 우리 집 딱 화장실 크기네. 근데 연무장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무장은 이제 간단한 거 보여줄게. 여기는 이제 크게 싸우는 장소. 우리 집 화장실 크기네. 조그만한 이렇게. 그리고 미스터 소원 여기 금블럭 놓을 테니까 요거 위로 이동하는 거. 미스터 소원은 누군데? 뭐 하는 애인데? 금블럭이 아니라 양털인데요? 아 여기 마법 선생님이에요. 마법 선생님. 아, 제가 좀... 날아다니네. 날아다니네. 플라이 마법을 기본적으로 쓰고 계세요. 저희 룬 아카데미에서 저 정도는 기본입니다. 저 정도면 플라치지 마세요. 플라이 없으면 허공갑보는 무협쪽 아니야? 4성급 기사인데? 대박. 장소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생이니까 신입생 칭호를 드릴 거예요. 오, 어디서 주죠? 뭐냐 이거 느슨한 갑옷? 또 훔쳐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기네. 이게 보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신입생. 야, 근력 마력 체력 집중. 하나만. 어차피 여러 개 써도. 신입생 칭호 얻었대요. 신입생 칭호를 얻으면 L키 퀵슬롯 키스를 열어서 칭호 탭을 누르면 칭호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생겼네요. 이걸 이제 누르면 돼요? 네, 클릭하면. 신입생이다. 근데 칭호에 이제 능력치가 있네. 칭호에 능력치가 있고 상황마다 바뀌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가문 파티 룬슬로 스탯. 야. 체력 야무진데? 스텝 봐봐, 뭐야 이거? 스텝 25? 스텝 25 주는데 처음에? 근력 2.5. 그 부분은 또 제가 약간 설명회가 오늘 좀 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일단 스텟을 찍기 전에 먼저 저희가 나중에 던전을 공략하게 될 건데 파티를 뽑아야 합니다. 이거 오늘 파티에 따라 내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가? 저는 룸메이트끼리 파티를 맺고 싶습니다. 배트가 돼서 죽이는 그런 상상? 저희는 평등하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백작형님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뽑아야 돼? 왜 나한테 그래? 야, 급이 많은 애들끼리 놀아야지. 백작형님 남작 백작 백작형님 뽑으셨다가면 공작의 한 새끼 남작의 한 새끼씩 걸리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번 뽑을게요 그러면 차라리 해도 될까? 오케이. 자, 저는 이제 레드
됐습니다. 나 뽑는다. 여기서 갈린다. 오! 아, 나 이거 아, 좋다, 너 좋다. 뭐야? 좋다. 그, 어. 핑맨 아래 것이랑 함께하네. 레. 아, 망했어. 레드. 최소 망했어. 너블이라도. 어, 아, 그래. 너블이. 아, 잠깐만. 제발. 아, 저 거북이 새끼랑 팀이야 또. 아, 거북이랑 팀이야. 그래. 만드기 그래. 거북이 안녕. 이 정도면 평균이야. 희망은 있다고 했어. 좋아. 내가 나. 그러면 이렇게 팀을 했으면 각 파티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핑맨 죽어. 얘지 뭐. 맞지. 내가 귀족인데. 누가 봐도 제가 약간 리더십이 있죠. 아래 것 새끼야. 네가 어떻게 리더십이 있어? 그래 그럼 나도 투표할게. 자초할게요. 파티장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지. 우리 파티장은 누가 봐도 나지. 우리 찌르레기 파티의 파티장은 너블이다. 투표로 나 내가 결정됐네. 내가 박준영 네가 해. 다수결이야 공작 새끼야. 여기 민주주의 사회야? 옥포토. 그치. 우리는 계급이 아니야. 여기 계급으로 안 따져 아카데미에선. 그래 민주주의로 하자. 여기서 뭐 안 돼. 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파티 생성한다. 각자 이제 파티장이 되신 분은 만드는 공산당이야? L키를 눌러서 파티 생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파티 초대. 파티 생성을 한 뒤에 파티장이 되신 분은 파티 초대 닉네임으로 파티 생성해. 가입자 그래. 할 줄 아나? 야, 아래 것이 하는 게 강제 가입 시켰어. 우리 파티 이름은 할 줄 아냐고. 핑맨 죽일 때까지다. 오케이. 그래. 좋아. 핑맨 다 같이 핑맨 죽여 해볼까? 핑맨 죽여. 핑맨 죽여. 공연님 그 천박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 나도 여기에 물드는 건가? 어, 핑맨 뒤져. 핑맨 내 레이피어로 처단해 주지. 야, 너는 뭐 방패 집안이라고? 방패 용사 집안이다. 방패가 아니라 방패 아니야, 방패? 그럼 너 오늘 리타야, 오늘 너는 오늘 올 체력 찍을 거니? 야, 너 체력 찍어. 야, 체력 찍어. 월세 집안. 그렇게 해야 돼. 아, 그 체력 25.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스탯을 찍기 전에 무기를 먼저 뽑을 거기 때문에 무기를 뽑고 스탯을 찍는 거지. 맞아. 무기를. 아, 무기는 오늘 랜덤이구나. 무기 어디 있는데? 한금. 무기는 야, 이제 내가... 여기 디스펜서에서 랜덤으로 한 명씩 나와서 뽑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네 개예요, 종류가? 한 팀당 네 개를 넣어 놓고 아,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팀끼리도 경쟁하는 느낌이야, 이게 뭐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스태프는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레드 팀이 스태프, 먼저 와서 뽑고 스태프 없는 팀이 이긴다. 팀끼리는 오케이. 그러면 무기 바꿔 주게 하죠. 뭐 팀끼리는 바꿔도 상관이 없을 듯.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 죽어. 야, 오. 그럼 중력의 팀부터 뽑아야 되나? 그럼 뽑는다. 과연 검 스태프 안 나오면 이긴다. 스태프. 스태프 치열한 전투라고 했어요. 떴죠? 아, 스태프 남았습니다. 와, 저기 완전 좋은데? 스태프 빛나갔어. 야야, 우리 할게. 야, 니타 너 먼저 봐. 아니, 아무래도 초반이야. 스태프는 그래. 대가리를 스태프만 안 뽑으면 돼. 뭐야? 뭐 걸렸어? 어, 도끼 내 거야. 내가 먹었어. 아니야. 다시 뽑아, 리타야. 아니, 우린 바꿀 수 뽑아, 리타. 뽑아. 스태프 너 거야. 왜 이건 내 거야? 아, 멀리타 이 새끼 진짜 패급 진짜. 아. 야, 너 왜 그까지 왜 그래? 아니, 야, 내가 처음에 도끼 뽑았잖아. 도끼 뽑았는데. 와, 나 단검. 아, 이거 네가 뽑았어야지. 어쩌라고? 너 뭐 되냐고? 됐냐? 나 돼, 나 귀족 집안이야. 나 2번으로 뽑는데. 나 왕의 그 다음, 딸깔이야. 그다음 팀 뽑아 주시면 됩니다. 너 씨발 왕 본 적 있어? 뭐야? 난 벌써 단검, 하나 봐. 단검. 스태프? 도끼. 스태프 안 나오냐? 스태프. 오, 검. 와, 스태프는 하나도 안 나오네. 아, 스태프. 야, 스태프 우리 팀밖에 없네. 이 미친. 자, 그러면 먼저 레드 팀부터 나와가지고 무기 수령 받겠습니다. 여기에 종이 하나씩. 근데 몰라 무기 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레드 팀 먼저. 레드 팀 먼저입니다. 우리 노란 팀. 맞다. 검 밑에다 검 주고. 우리가 레드 팀이야. 우리가 레드야. 와, 이게 낡은 나무검이라고 퀄리티가 진짜 낮네. 이런 천박한 검을 보았나. 와, 이런 이런 구데기 검 처음 보는데. 야, 봐봐. 아니 봐봐. 일단 올려서 봐봐. 스탯을 봐봐, 아고야. 어? 스탯? 한 번씩 봐봐. 올려서 봐봐.
봐볼게요. 일단 올려봐, 봐봐. 25, 10. 그러니까 3, 우리 어? 내 거 3이라고? 아니 우리 거 좀 보자고 우리 거. 와 지팡이 공격력 존나 못 알아듣네. 야 스태프는 주물려 25야. 와 공격력 어떻게 보면 진짜 센데? 야, 이 마... 공격 속도는 1에 네. 가까울수록 빠른 겁니다. 10으로 갈수록 느리고. 야 느리네 니가 제일. 야 너 주문력이야. 태프 팀에 하나 안 때려지. 나, 역시 나태 가문이니까 도끼가 나오잖아 봐봐. 나시랑 도끼랑 뭔 상관이야. 이거 이순식이 아니야 이거? 리타야 니가 서포팅 잘해야 돼. 그거? 나 해볼게. 룬의 사용법을 알아볼 겁니다. 저희 룬 아카데미에서 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룬을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옳지 잘한다. 하나씩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아 없는데요? 누가 다 가져갔는데? 누가 들고 아 왔죠? 이거 어차피 쿨 중첩이라서 뭐지? 어 네네 뒤로 둬야 백대시 여기있다 대시 백대시 이제 이 받을 룬을 L을 눌러서 룬슬롯을 연 뒤에 1번 칸 2번 카드에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1번 칸은 무기를 들고 클릭 2번 칸은 무기를 들고 시프트 좌 클릭 3번 칸은 무기를 들고 시프트 우 클릭 오 막대물 받네요? 대시에서 와 어? 그거는 이제 감소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하다가 나약하구만 오 시프트만 누르면 백대시네 하고 어 근데 이거 알려주면 학교에서 배울 건 끝난 거 아닌가? 아 저희 또 룬 아카데미에서 감정 뛰어난 감정 기술을 부여하고 자퇴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룬만 쓰면 세계 최강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 대시에도 데미지가 있나? 그러면 거기까지는 학생이고 이제 룬의 아닌데? 이력과 쿨타임이 설명이 돼요. 없는데? 룬 자체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인가? 이력 제로요. 이제 탯을 받다 어 뭐야 어? 어? 나 퇴학 평민! 막걸리야! 저 새끼 알고 보니까 평민이었던 거야. 무기에 맞게 스탯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탯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타야 넌 주물력 좀 많이 올려 체력이랑 주물력 섞어야 되지 않냐?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아. 넌 내 여동생 얜 내가 봤을 때 동생 그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그 작전 회의 하러 갈까? 왜 그래 작전 회의 좀 하자. 작전 회의 좀 해야겠어. 작전 회의 하고 오자. 일단 체력이 15 올라가고 방어력이 0.5 올라가거든? 이거 올려야 돼. 체력 올려야 돼. 야 집중은 지금 필요가 없어. 아 근데 집중할 필요가 없어 지금. 어차피 리타는 근접되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진짜 마력인데 너 마법이 나가 지금? 근데 조금만 마법 안 나가. 아니 오늘 마법 배우겠지. 스태프가 괜히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찍는 거 말고 더 설명 들은 다음 찍자. 인정? 응? 어차피 체력하고 근력 찍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일단 나는 근력 15, 체력 10 찍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15, 근력 10. 난 도끼니까 집중 안 찍을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왜냐면 집중 애초에 치명타 확률이 5가 붙어있어서 굳이? 크리티컬을 찍는 경우에는 중후반을 위해서 찍는 거지 초반에 크리티컬을 찍는 건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야 악어야 네가 공속이 빠르잖아. 네가 안 맞으면서 칠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올려봐. 그래 공격을 15 했고 체력을 10 했어. 왜냐면 데미지 센 애한테 한두 대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아무리 공격이 빨라도 한두 대 맞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력을 10 찍은 거고. 아니 오늘 뭐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갑옷 같은 거 있던데. 그러니까 갑옷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리타야 너 아니면 마법에 그냥 야. 투자 많이 하던지. 야, 내가 슬쩍 내가 슬쩍 봤거든. 방어력 10에 체력 200이거든 아고야. 어? 방어력 10에 아 쟤네 체력 오른 거 보면은 못 찍는 줄 알겠다. 방어력 10에다 체력 200이거든 갑옷이? 그냥 계산을 때려봐. 그냥 리타는 마법 한 방에 애들 빈사 상태 만들어야 되지 않냐?
리타야. 일단 리타 너 찍지 마봐. 아, 너 그냥 이게 아니 아니 얘 그냥 토너먼트인지 다인전 토너먼트인지 너 중요하거든. 너 마력 20에 체력 5 찍자. 알았어. 아, 너는 어차피 10 찍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3방이라도 갈기고 죽어. 마지막으로 전장 가기 전에 여기 각자 여기 갑옷을 하나씩 가져가서 입으시면 이렇지 됩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얼공을 찍었지. 피맨 죽어. 오, 갑옷. 갑옷 주네. 오, 회복. 야, 야 체력 200 느슨한 갑옷 장난 아닌데? 아, 사례 선생님, 저 진짜 아픈 데가 있어서 왔는데. 머리요.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던전 가기 전에 치유 예. 포션을 드릴 건데 이거 저희 착한 학생들은 각자 자기 배당 받은 것만큼만 들고 가셔야 합니다. 네, 착한 학생입니다. 각자 하나씩이에요. 자, 누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 페널티 주죠, 차라리. 빨리 빨리 넣어 주세요. 아, 벌점 줘야겠는데. 전 딱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이거 가방 조사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불량한 아이템인지. 그 스탯 5 깎읍시다. 두 개 가져간 사람. 막 상자가 막 현란하네 이거. 일단 중력일 것 같으니까 중력이 옷 깎자. 선생님 저 하나 써버렸어요. 어차피 이거 쿨타임이지. 아니요 저 포션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시볼놈들아. 쿨타임이잖아. 성... 아 사라져. 이거 보니까는 왼손에 드니까 사라지네. 어? 뭐야 없는데요 지금? 하나도 못 먹었어요 시발. 없는데요? 어 아닌데? 아, 사라지는데 했으면은? 당연히 사라졌어요?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아 소모야? 아 난 쿨타임 있다. 사람이라네. 포션을 못 받았다고요 우드르씨. 저도 못 받았어요. 포션 하나씩만 있는 거 맞죠? 예, 포션 하나씩입니다. 저 포션이 사용됐어요. 일회용인 거죠? 일회용. 아, 그 포션 사용한 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쓰면 예. 사라지나요? 네, 저희 사라집니다. 여동생이... 오. 핑맨 죽어. 저희 여동생이 부주의하게 썼는데 하나 챙겨 주세요. 이제 저희가 던전이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네 번째 시련이 존재합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을 줄 텐데 그 안에 던전을 몇 번 공략할지 선택하시고 뒤에 어? 뜬 재화로 이제 강화를 어떤 시험인지 진행해. 설명 안 해줘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은 근력의 시험, 두 번째 오. 시험은 마력의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어? 집중의 시험, 네 번째 시험은 체력의 시험입니다. 개인 보상으로 1,000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단체 보상으로 파티장에게 고유 룬이 들어갑니다. 파티장한테만요? 파티장이 이제 잘 알아서 분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곳에 한 파티가 들어가면 다음 파티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어? 너블 빨리! 야 첫 번째 빨리! 빨리. 리타야! 빨리야! 빅맨아! 리타 빅맨! 빨리야 너블 눌러! 너블 눌러! 야 첫 번째 빨리 눌러! 저거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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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맨아 눌러! 빅맨아 눌러! 눌러 첫 번째 뭘. 눌러! 저거! 눌러 눌러! 오케이 오케이 우리부터야 야, 우리부터!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야 이 잡을 수 있는 수치 맞냐? 야 잠깐만 안 맞으면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돌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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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씩 때려 한 대씩 이러? 그냥 사거리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제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포션 먹어야 될 수도 있어. 금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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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었다 피었다 먹자 그냥. 아 포션. 잠깐만 포션 먹어야겠는데. 먹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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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죽었는데? 야 지금 줘줘 줘줘 줘줘. 아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데스카운트 있네. 괜히 먹었다. 어? 아 뭐야? 어? 실패. 아 이거 첫 번째 다시. 이거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끝이네. 다 죽으면 끝이야. 리타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어? 죽으면 끝나네. 아니 한 번 죽으면 끝 아니야? 아 두 명. 두 명 죽으면 끝이야. 아니 아니 세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나 때리는 거 의미가 있냐? 나 죽으면. 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근데 때리는 거 한 대씩 때리는 거 너가 맞아주면 좋지. 예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있다. 나 일단 죽는다 그냥. 지금 패턴이다 패턴 패턴 패턴. 죽을게 죽을게. 나도 죽었어. 어 우리 죽고 하자. 지금 돼 오히려 돼.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어차피 피가. 그래 그래. 죽고 할 수 있네. 야, 이거 안 맞아야 돼 패턴 있어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잘 보면 이거 얘 스킬스거든. 야 지금 여기 네모 들어가면 네모 아, 들어가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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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죽으면 안되나 리타야 좀 몸빵해줘 리타 몸빵해줘 피 니가 좀 때려봐 리타. 죽으면 안된다.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죽었다. 야 다시 괜찮아, 야 큰일났다 이거 이제 뭔 느낌인지 알았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오케이 아씨
그러니까 저 네모 패턴일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확인 확인. 나 공속이 느리니까 내가 천천히 때릴게. 리타야 너도 맞아줘야 돼. 또.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때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돼. 천천히 천천히. 아, 괜찮아. 5분이야 5분이야. 네모야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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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아 씨, 와 이 스킬 쓰네. 야야 그 대시 써라. 대시 대시 대시. 아 씨.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야, 돼. 야 지금 지금부터 그렇지. 컨트롤 연습해야겠다. 어. 쉬워 쉬워. 와 쉬워, 죽었어 쉬워. 일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둘이 일단 최대한 때려봐. 리타야 너 피 없을 대시. 때부터는 넌 그냥 아예 도망가도 돼.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얘 피 찬 거 같은데 방금? 이게 피읍일 수도 있어. 대시 피가 안 차네 우리 아예. 우리도 안 차.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야 이거 큰일 났다. 대시 오케이 나 컨트롤 지려. 나 이제 죽어. 핑맨아 때려, 때려. 차라리 핑맨아 네가 두 번 태어날래? 어 내가 할게 대시. 리타야 너 죽으면 안 된다. 대시 나 죽었고 한번. 야 우리 죽으면 안 돼. 우리 죽으면 안 돼. 뛰어 너 그냥 할게, 존나 뛰어. 내가 할게 오케이. 아씨 되냐 이거? 네 야 때려줘 좀 때려줘. 야 어, 나 맞아 피했어 야 나 근데 때리면 나 죽는데? 피 300이야 300 아니야 리타 죽지마 내가 야, 할게 내가 할게 너가 할게. 해야 돼. 나 이제 필 야 근데 필. 너가 더 피 많아. 아직 괜찮아. 오케이 컨트롤. 야 됐어! 아, 잡았다 클리어. 노상 주어졌어. 수표 1,000원인데 뭐야? 수표 1,000원 주는데 론 안 주고? 몰라 이거 나로 받았어. 야 내가 먹었다. 어 그 인벤에 파티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어. 내가 먹었네. 어 너가 먹었어? 뭐 얻었어? 빨리 뭐 얻었는지 말해줘야 돼. 이거 수표 1,000원이랑 가로배기 세로배기. 빨리 저 어딘데? 어딨어? 피 채우러 왔는데? 아 피 채우러? 들어가면 피 안 차나? 몰라 갖고 와봐. 여기 샤넷이라는 치료 교사한테 치료를. 천 원은 내 거 아니냐? 오케이. 야거 이거 먹어. 오케이. 야 천 원 내 거야 핀맨 내놔. 가로배기 이게 돈을 한 다음에. 줘봐. 가로배기. 우리끼리 때려줘? 야 그 다른 룬 하나 더 받았어 핀맨아? 아니야 가로배기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거야? 그럼 저기 안 해도 되겠네. 가로배기랑 세로배기였는데? 어 그래? 잠깐만. 왜 너 두 개 배운 거야? 아니야 나 세로배기 하나야. 나는 가로배기 그냥 이거 한 번 더 깼어야 됐어 우리. 어 가자. 아 근데 안에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거가 마력 집중 마력 깨자. 마력을 깰 거야 집중 그냥 그거 하지 그래? 체력 깨고 체력 하지 체력 깨고 하자. 어 오케이 체력 깨고 하자. 네 번째 오케이 체력 깨고 하자. 리타가 지금 마력이 없으면 그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아 네 번째도 없어. 야 이거 마력해야 돼. 가자. 나 먼저 쓴다. 야 룬 너 장착한 거 맞지? 어. 저 방금 때렸는데 가로배기. 야 얘는 일자다. 일자. 쉬워. 오씨. 뒤로 그냥 더 쓰는 건데. 어. 어우씨 아파. 불쓴다 얘 맞으면 안된다. 어야 일단 나 죽는다. 리타야 너 안 죽으려고 해야돼 이제.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너 안 쳐도 돼 리타야. 내가 죽으면 안돼. 확실히 근접 저거 한번 하니까 좀 세졌다. 야 우리 4분 남았어. 큰일났다. 15분이기 때문에 아직 10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 15분이에요? 이게. 어 됐다. 가자. 누가 먹었어 또? 난 먹어. 네가. 보상. 핑맨아 너 내 1,000원 먹었다고 보상이 나한테 또 들어왔는데? 어 나한테 보상이 안 들어오는데? 파티장 나 아닌가? 마나볼트랑 매직. 일단 가자. 너가 다 써. 그건 네가 다 써. 너가 다 써. 회복하고 바로 간다. 자 힐하고 빨리 가자 빨리. 힐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맞죠? 힐 해야 되죠. 힐? 교장 쌤.
예, 힐 꼭 해야 안 죽고. 오케이. 야, 이거 근력 할 수 있으면 저거 해야 돼. 안 돼? 아, 있어. 첫 번째 있어. 아, 네 번째도 들어갔어. 우리 세 번째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방금 들어갔어? 야, 사망했다. 네 번째 들어갔어. 혹시 안 돼요? 아 씨. 네 번째 사망한 거 아니야, 네 번째? 에, 발빨리 해야 돼. 아! 아, 방금 들어갔어. 아, 아 기다리고 까비. 있어야 되는데. 아, 까비. 일로 와. 첫 번째 뺏겨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다른 거 해야 돼. 네 번째로 들어갔어, 네 번째. 네 번째도 없거든, 지금? 어,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다. 네 번째, 네 번째. 여기, 여기, 여기. 하나만, 하나만. 얘들아. 기다려야 돼, 기다려. 아, 저거 막히나? 어,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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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다.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한 번 남았어, 쟤네 데스크 카운트 하나 남았어. 거의 눌러지나 있어봐. 어, 됐어, 됐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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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